안녕하세요, 백년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 씨, 병원 씨, 이병헌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백년 손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예, 네. 주어졌어요. 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그 소지섭 씨, 현빈 씨, 하정우 씨. 네, 죄송합니다. 참 좋죠. 네. 근데 이분들보다도 김구라, 정준하, 정형돈에게 더 관심 있는 저희 백년 손님. 참 신기한 프로예요. 신기한 프로예요. 네, 왜냐면 유부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네. 더 소녀가 된다는 게. 네. 야, 이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처녀 같으세요. 지우어머니 장영란 씨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우엄마 장영란입니다. 네, 아줌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네. 아기를 네. 출산했는데도 저렇게 이 미모가 여전하신지. 그러니까요. 예. 모유수유로 약간 좀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모유수유로요? 역효과도 좀 있대요. 모유수유 예. 역효과는 뭐예요?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이런 게 볼륨이 확 늘었어요. 이게 정말 확실히 나는 그렇구만. 아니, 아, 여기 남자 MC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예. 맨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만요. 애기 낳으면 확 줄인다 그러길래 나는 설마 했는데 줄어도 너무 주니까. 예. 이게 정말. 손 좀 자세히 주시죠. 예, 예. 어, 나 미치겠어. 아니, 머리를 좀 이렇게. 예. 네, 머리를 벌써 약간 살짝 이렇게 볼 좀. 수가 없네요. 예. 아니, 그런. 제가... 자, 우리 네. 새롭게 보신 한 분이 더 계신 새로운 얼굴이세요. 김보성 씨 아내, 우리 박지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VCR이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 사실 김보성 씨의 눈물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정말요? 네. 김보성의 눈물에 처가살이가 진짜. 오, 정말 웃으셨어요? 아, 궁금하다, 진짜. 아, 김보성 씨. 아, 진짜요. 진짜 저는 오늘 이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저도 기대돼요. 근데 사실 강미영 씨가 표정이 계속 안 펴지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네. 우리 자기야를 보셨는데 우리 강미영 씨 안 계실 때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흥성함을 조금, 예. 질책을 했는데 그걸 TV 보시면서 막 격분해가지고 그걸 질책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좋은 걸 얘기한 거죠. 표정이 그러시는데 빨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게 저만 보세요. 야, 오늘 눈 너무 웃었다. 오늘 눈 너무 웃었어. 너무 웃었어. 아, 나도 지금 앞이 안 보여. 아니, 너무 내려앉았어. 너무 무거워. 앞이 안 보여. 나안 보여 지금. 눈에 뵐는 게 없는 방송이 없어 지금. 조심하세요. 내 겁낼 게 없어요 지금. 저밖에 안 보여 지금. 어머니 나오셨네요. 아이고. 아유, 어서 오시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어머니인가요? 이건 뭐야? 아유, 너도 왔어? 여기 데리고 자려고? 아유, 얘가 잘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 몇 개 따더니 데리고 왔어? 아니, 얘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바람 쏘여야지. 그 가둬놓으면 애가 죽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거지. 아이고, 참 지인 잘 만났네. 아이고.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왜? 아유,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내 죽을 뻔했네. 얼굴이 어때요? 아이, 미인 됐지. 미인 됐지. 리? 아, 근데 진짜 이쁘셨어. 진짜 이쁘셨다. 진짜 이쁘셨어. 얼마나 아팠는데. 아니, 그럼 또 뭐 다 지나간 것 같고 아프다고.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네.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 다이어트는 안 되고 고민이 돼가지고 네. 걷다 보니까 발목이 아프네.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살살 하시지. 아니, 아침에. 어때요, 발목은 그래서? 어? 발목은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발목보담도 여기가 꽤 아프네. 불편하죠. 신발 같은 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것보다. 붙이지 마시고요. 좀 덜 걸으세요. 함서방은 좀 몸은 어때? 아유, 죽겠어요, 아주. 감기 몸살 안 났어, 아직도? 아, 대충 다 나왔죠. 대충 다 나왔는데. 장모를 좀 젊은 장모를 만날 걸 좀 잘못한 것 같아. 장모를 젊은 장모를 만나려면 마누라를 젊은 마누라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